디스 비디오 이즈 스폰서 바이 PCBWay. 안녕하세요, 라라이십니다. 쇠가 빠지게 만든 걸 또 분해합니다. 차량을 위한 제작인지 비행을 위한 제작인지 딜레마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납땜 말고 커넥터로 할 걸 그랬나? 영상미를 위해선 때론 불필요한 제작이 필요하니 완성까지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무게는 600? 살아있네. 리프트팬 하단 도어인데 하, 이놈의 서포트 가볍게 던져줍니다. 익숙하죠? 가벼울까요? 오, 정확해 정확해. 링케이지도 냅다 던지면 착착 들어맞네요. 재료를 모아 던져서 합쳐줍니다. 정확도 향상을 위해 볼베어링을 달아주고 아슬아슬 조심히 본딩합니다. 과감히 하나씩 붙여줍니다. 자, 닫아봅시다. 내 이럴 줄 알았다. 너로구나. 도어를 더 작게 설계했는데 프린트를 하면 커지나 봅니다. 과연 합격. 비슷한가요? 약간의 오차에도 도어가 다치지 않기에 길이 조정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반대쪽 도어도 간단히 던져줘. 1억이야? 그렇지. 단차가 아쉽지만 정품 인증이네요. 실제로 날라야 해서 어렵네요. This is Sparta! 비슷한가요? 라이트웨이트 가벼운 PLA는 프린트 후 탈착이 힘들어 PEI 배드를 구매했습니다. 자석으로 탈부착이 편리합니다. 출력물이 얼마나 잘 떼어지나 기대해 봅시다. 배드 온도는 과연 이 맛이지. 출력 테스트를 며칠 동안 했는데 폰이 고장나서 영상이 다 날라갔네요. 저볼까. 라이트웨이트 가벼운 PLA를 두 개 더 구매했습니다. 전투기 외벽을 두 겹 압출 53%로 하니 튼튼합니다. 100점! 서포트! 너 내 동료 같아라! 서포트 제거가 힘들다는데 이런 건 그냥... 여러분도 연습해보세요. 점점 무거워지니 걱정 반 기대 반입니다. 부위별로 최적의 서포트와 품질을 고려하다 보니 출력물 크기가 다릅니다. 던지기 스킬 쿨타임이 오지 않아 손으로 귀찮다. 빠르게 가자. 그렇지. 깔끔해 깔끔해.
이 채널은 PCBWay에서 제작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기본부터 고급 PCB, 플렉서블, 어셈블리, SMD 스텐슬 등 풍부하며 내년 1월까지 프로젝트 디자인 대회도 진행 중이니 홈페이지를 통해 도전하시고 CNC 시트메탈, 인젝션 몰딩, 다양한 출력 방식의 3D 프린팅으로 여러분의 창작품을 주문해보세요. 아따마 아이 라라맨 무게의 압박이 다가옵니다. 188 결합면이 평평해야 접착이 잘 됩니다. 에폭시본드는 5분 내에 부착해줍니다. 강도가 3배 강해져서 튼튼해지겠죠? 점점 부착 실력이 올라가서 기분이 좋네요. 상단도 자리를 잡아주고 열게 해줄 링키지 재료들을 모아줍니다. 카본봉은 다치지 않게 따가라 한 손에 모아서 주물러주면 짜잔! 역시 정확도를 위해 볼베어링 작업을 해주고 딱 맞네요. 이렇게 열립니다. 열면 이러기요? 잘 열리게 다듬어 주... 초부커! 우리 딸 밴드를 몰래 붙여줍니다. 합격 가자. 참 쉽죠? 틈이 없네. 오, 정확해 정확해. 랜딩 기어 도어를 열어줄 서버를 구매했습니다. 세상이 발전하니 복잡한 구조 없이도 쉽게 만들 수 있네요. Let's do it. 얼른 수직 이륙과 호버링을 하고 싶네요. 슬슬 설레기 시작합니다. 반대쪽 바디는 휴대폰으로 만들어 볼게요. 먼저 사진을 찍어주고 편집해서 뒤집어 줍니다. 사진을 꾹 눌러 추출해 준 뒤 This is Sparta! 이쯤 되면 구독할 때가 됐는 설계할 때 배선을 좀 더 신경 써야겠네요. 오, 정확해 정확해. 상단 도어를 열어줄 링키지를 결합해 줍니다. 한 개의 서버에 7개의 도어가 연결되어 조립 난이도가 높습니다. 배터리는 하단에 둬야 호버링이 안정적입니다. 찍찍이를 재활용하여 이식시켜줍니다. 미사일 대신 배터리를 넣어줍니다. 나중을 위해 본딩 대신 테이프로 가조립을 해줍니다. 잘 떨어지기 때문에 길게 길게 붙여줍니다. 50% 제작이 된 것 같아 뿌듯합니다. 무게는 1300. 수신기를 임시로 연결하여 움직여 봅시다. 이게 최선입니까? 드디어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둘이 결합한다면 날 수 있을까요? 슈... I'll be back.